야, 세미 아들놈을 놓치면 큰 야단이다. 무조건 찾아야 한다. 예. 아? 아니, 이게 숙양이 발자국질이. 아니, 이게? 아, 고놈, 숙양이 밥이 된 것 같소이다. 에이. 그놈의 애새끼를 가지고 쇠매놈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했댔는데, 이, 가자! 아, 예. 얘야, 무서워 마라. 그래, 너희 집은 어디냐? 우리 집은 개무성에. 그러니 고구려였구나. 난 집에 가고 싶소이다. 헌데 지금은 갈 수 없다. 훗날 꼭 보내주마. 정말요이까? 그럼 약속했소이다.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누가 물어봐도 그렇고. 왜요? 나한테도 아버지가 있는데. 세매 장수의 아들이 여기 있다는 걸 알면 널 찾던 놈들이 웡 하고 달려든단다. 그러니 네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널 천둥이라고 부르셨구나. 천둥이? 자, 이젠 다 왔다. 자, 이젠 쏴봐라. 이야, 나한테도 배워달라요. 야!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아이쿠. 어디 있는 눈이 어디 있는 눈이 어디 있는 눈이 아버님!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일 없어이라. 관청에 바칠 가죽 때문에 내가 정말 고생이 많구나. 헌데 왜 활이랑 칼을 쓰지 않느냐?
그만큼 잃었는데. 가죽이 상하면 아버님이 늘 마음을 쓰시기에. 아, 녀석들. 그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너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조금 굴켰을 뿐이어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 앉아 좀 쉬시어이다. 아... 예, 덤비지 말고 천천히 해라. 알겠어이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소이다. 할머니는 펑 늙으셨을 거야. 저 애가 또...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병마살이, 10년 동안 저 비룡산의 높이가 절반이나 낮아졌소이다. 그래, 변방의 곳곳에 성도를 여러 개나 쌓지 않았느냐. 쌓이다. 병마살이, 성도를 캐면서 생긴 병지를 연무장으로 만들었소이다. 그래, 올라가 보자. 저기 애들과 함께 있는 게 달래가 아니냐. 예, 방어사의 딸 신애도 있구나. 자주 여기 올라와 애들에게 무술을 배워주고 있습니다. 아, 병마사님의 아들 중기 도련님도 무술을 배우느라 정말 국성이어이다. 자, 앞으로!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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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모도 있었으면 지금쯤 단단히 한몫할 텐데. 살아나 있는지. 병마사님, 중모를 찾아 떠난 달무 형이 이번 길엔 꼭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오이다. 듣자니 요즘 서국 놈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데 모두 싸움 준비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겠다. 알겠소이다. 그래, 아직도 군사와 병정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단 말이지. 여봐라! 지메령을 허술히 대한 목주자사 전어물 당장 끌어내다 목을 쳐라! 장감마마! 장감마마! 짐은 지금도 쇠메놈한테 무릎을 꿇었던 그때 생각하면 자다가도 피가 거꾸로 솟아 치가 떨린단 말이다. 치가! 장감마마! 소인의 군사들은 싸움 준비를 끝내고 영을 기다리고 있어이다. 변방성들의 군량과 마초 병쟁기들도 다 장만에 놓았소이다. 상감께서 영을 내리시니. 아니다. 우리가 군사나 병쟁기가 저거 무주에서 패한 줄 아느니. 그간 고구려를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대 수치를 다시 당하지 않자면 더 많은 간자들을 고구려의 염통에 박아 넣어야 한다. 지당한 말씀이옵니다. 그러니 만사에 마늘 구멍만한 틈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소진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문안도리어이다. 글쎄, 고구려를 칠 준비를 하느라 수고들이 많았다. 황성하옵니다. 상감 마마의 오명으로 호비 중랑장을 목주 자사로 임명한다. 황성하오이다. 훈련관을 오사로 임명한다. 황광하오이다. 그대가 맡은 소임이 막중함을 잊지 말라. 어명을 받들겠소이다.
계집애 꼬임에 빠져 제나라를 버리고 겨우 훈련관이나 해먹던 놈이 왕명을 받은 의사라니 내가 날세보다 못한 게 뭐여. 속할 때 말갈 때 실컷 부려먹다가 중단계 고작 자사 이거야 억울해서. 에이, 상감께서 정말 날세를 믿어서 그리하신 줄 아느냐? 어? 자사가 아직 생각이 부족하구나. 고구려 놈으로 고구려를 친다. 이게 상감마마의 뜻이니라. 저런 놈들을 마구 내굴리려면 그쯤한 손짐은 써야 하는 기다.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도 가마에 들어간다는 말 자사도 알겠지. 그러니 딴 생각 말고 목주에 내려가 강한 군사를 키우는데 존심하도록 해라. 알겠소이다. 아버님이 밤새 아버님이 새벽에 목로를 돌아보러 갔댔다. 근데 왜 벌써 일어났느냐? 푹 잤어이다. 아버님 어서 저 반을 드시어이다. 아, 어? 야! 빨리 따라서야! 웬 군사들이여이까? 고구려를 치겠다고 저렇게 우리 점점 더 어수선해지는구나. 자상어른, 여기서부터 목주지경이오이다. 아니야, 알겠다. 이거 어디 둬서 견디겠나? 시원하다. 오빠, 아버지 기분 좋았구나. 이런 산골에 나오면서 뭘 그리 좋은지. 마르는 설이. 옛말에 남편은 재물을 벌리는 드레박이요, 아내는 그걸 간수하는 동이라 했는데, 내 고생 많은 당신한테 큰 드레박이 돼서 그새 미친 봉창을 단단히 해주지. 아유, 그런 거짓말을 한두 번이나 들었다고요? 제발 싸움판에 뛰어드는 그런 미난 짓이나 좀 하지 말라요. 내가 전장에 나가? 목을 매서 잡아 끌어도 안 나간다, 안 나가. 이제 이 자사가 어떻게 하는가 잘 보라고요. 그 자리가 그다지도 높아 보여요. 계집공무니만 따라다니던 날새도 오사가 됐다니. 아, 왜 또 바가지를 긁으면서 그래, 이 기분 잡치게. 아, 이것도 뭐야? 저 놈들은 어떤 놈들이야? 예, 소문난 목주의 사냥꾼들이오이다. 아, 오, 저기다 내 거란 말이야. 이리야! 멋있게 지키는데? 치, 그까지 끝 나도 할 수 있어. 어? 예, 호두야! 자,
실수했다. 아버지! 저기 허드가! 저 녀석이! 야야야 이 녀석아! 이쪽을 보면 어떡해! 저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내가 살았구나 살았어. 내가 멧돼지 잡았다. 어휴, 저 녀석 때문에 10년 감수했군. 네. 자, 어른, 여기 목주땅에선 저들을 따를 만한 사냥꾼들이 없어이다. 사냥꾼. 조령님, 오늘 수확이 괜찮소이다. 그러니 저게 바로 재물 나오는 구멍이었다. 자사오르니 소인을 왜 부르시오이까? 가보면 알게 될 텐데 무슨 잔말이냐? 야야야 빨리빨리 걸어! 군사! 자사가 새로 오자마자 군사를 누린다고 하더니만. 자 돈을 받게. 고맙소이다. 나무 사시오 나무요. 야 도련님, 이제 만임이 하시면 도박장 출입을 한다고 벼락을 칠 텐데. 아, 엄마야, 서두랑 할아버지가 있는 금산사이가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 해? 내 입에만 빗정을 걸면 귀신도 몰라. 아, 내비야 항상 입 담은 조개처럼 목척 입지요. 나무 사시오 나무요. 넌 여기서 기다려라. 알겠습니다. 군사들은 이쯤하면 되는 거고. 그래, 가져왔느냐? 예, 분부하신 대로 조세를 3배로 올린다는 방을 만들어 왔소이다. 조금이라도 어기는 놈은 가차없이 잡아들이도록 해라. 알겠소이다. 사냥꾼 놈들은? 예,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소이다. 내가 두령이라지. 그렇소이다. 그러니 이놈만 잘 들어주면. 내 너희들이 사냥하는 걸 보았는데 솜씨가 있더구나. 제일 큰 멧돼지를 잡아맺힌 게 내 아들이라며. 과분한 말씀이오이다. 좋아. 널 부른 건 아들 녀석과 사냥꾼들을 데리고 군사로 들어오라는 거다. 이따금 내일도 도우면서 말이야. 소인은 이제 나이가 많아 군사로서는 합당치 않은 줄 아옵니다. 게다가 사냥꾼들이 모두 군사가 되면 관청에 들여놓던 가족은 어찌하옵니까? 영을 거두어 주시오이다. 네 이놈! 감히 네 앞이라고 막말이냐? 자사론의 용을 거역하면 어찌 될 줄 내 모른단 말이냐? 자사오른, 저놈을 군양도선 안 될 줄 압니다. 하긴 저놈들을 군사로 끌어들이면 명색이 군사이니 사냥에만 내몰 수는 없지. 어쩐다? 됐다, 그만해라. 오늘은 돌아가거라. 소인은 물러가겠소이다. 자사오른, 저놈을 왜 그냥 두었소이까? 내게 다 생각이 있다. 저놈이 혹시 다른 데로 도망칠 수 있으니 잘 살피도록 해라. 아버님, 왜 이리 늦으셨소이까? 가자. 아니, 아버님, 이건... 내 이때껏 너를 키워오면서 언제 한번 배불리 먹여보지 못했는데. 자, 어서 먹어라. 생각나느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한 약속 말이다. 그때 널 집에 보내려고 변마에 가져갔었지만 무주싸움이 갖고 났을 때라 변방 수비가 얼마나 심하던지. 그 후에 내가 친부모를 그리워하는 줄 알면서도 차마 들인정을 끊지 못해 지금껏 널 보내지 못했구나. 갑자기 그런 말씀은 왜 하시오이까? 이젠 약속을 지킬 때가 된 것 같다. 너의 부모들이
널 얼마나 애타게 찾겠느냐. 자, 어서. 주인님, 하룻밤 오고 갈 수 있어이까? 아, 어서 들어오시오이다. 아니, 달무라고 하오이다. 어서 들어가시오이다. 예. 어서. 달래아씨랑 예동방호사님은 자리 있소이까? 예, 주인님께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소이다. 그렇소이까? 저 이걸 기밀 군두님에게 전해주시오이다. 알겠소이다. 그런데 이뤄진 세매 병마사님의 아두님은 어찌 됐는지? 그 애를 찾느라고 여러 번 걸음을 했는데 아직... 하긴 이 넓은 서국 땅에서 그 애를 찾는다는 게 풀숲에 떨어진 바늘찾기일 테지. 제 꼭 찾아내고야 말겠소이다. 자, 두루 알아보니 풍가천의 한 사냥꾼이 애를 데려다 기른다는 소리를 얼마 전에 들었소이다. 그래지 가보려 했는데... 그렇소이까? 예. 그럼 내 풍가천에 다녀오겠소이다. 아, 요즘 세상 돼가는 꼴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니까. 아, 글쎄 말쎄. 쌀떡 밑바닥에 붙은 쌀알까지 박박 긁어가는 판이니. 고물려와 또 싸우려는가 보네. 아, 그때 항복수를 바치고도 아직 정신 못 차렸구만. 그러게 말이오. 들었느냐? 그러니 이제 고구려와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오이까? 그래. 내가 여기 있으면 고구려를 치는 군사로 굴려가게 된다. 내 나이 15이니 혼자서도 능히 집을 찾아갈 수 있을 게다. 그러니 떠나거라. 아버님. 아버님도 함께 가시오이다. 내 걱정은 마라. 그럼 이젠 가보자구나. 이리야. 이리야. 미안하오이다. 괜찮다. 아이고, 풍발 형님이 오래간만에 여길 다 고물 사시려. 아, 그럼 이게 어떠시오? 시원치 않군. 이런 것밖에 없나? 다른 게 또 있어이다. 그저 고구려. 어? 고구려곰? 아이씨, 어디라고 감히? 자, 이거 왜다? 여꼬, 여꼬. 우망울 소리 같지 않소니까? 곰이라 하면 뭐니뭐니 해도 새가 먼저지요. 하도 새가 좋아 소국곰 같은 건 대비도 되지 않소이다. 그래, 한번 보시겠소니까? 이걸 찍어줄까라. 예. 아니, 요렇게. 예.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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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야. 그리고 자리에 붙은 이 거리는 또 어떻구요? 보기에도 좋고 여기에 꾼을 내서 손목에 감고 쓰면 실수를 해도 칼을 떨구지 않소이다. 요런 건 딱 고구려 고미만 있소이다. 얼만가? 이거하고 이거. 어? 그렇게 비싼가? 에, 그렇지만 형님한텐 절반 값에 드리리사. 고맙네. 하지만 그렇게야 어떡해. 아, 그래, 사시겠어? 안 사시겠어? 에? 내 꼭 사겠으니 누구한테도 팔지 말고 잘 간수하게. 돈만 가져오시오이다. 형님을 생각해서 잘 근사하리다. 가자. 예. 잘 다녀가시오. 죽을 들여놓지 못하겠소이다. 그건 무슨 소린가? 솜씨 있는 사냥꾼이 짐승을 못 잡을 리는 없는 거고.
급히 돌려쓸 때가 있어서 그러오이다. 아, 관청의 털가죽을 들여놓는 일을 한번 뒤티게 되면 그 양이 다음번엔 곱으로 늘어난다는 걸 알겠는데. 사정을 좀 봐주시오이다. 탈포만 기다려주시면. 자, 이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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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검은 돈 가죽이 아닌가? 예. 아, 이 귀한 걸. 좋아, 좋아. 그럼 내가 도와주지. 어? 도와줘. 고맙소이다. 아버님, 털가죽을 들여놓지 않았다가 화를 입을 게 아니오이까? 그런 걱정 말고 어서 가자. 나무 사시오, 나무요. 나무 사시오, 나무요. 자, 아? 어서 그 검을 내놓게. 자, 이런. 아, 알겠습니다. 아, 자, 에스다. 나무 사시오, 나무요. 너 이 새끼, 날 속였지? 내 돈을 내놔! 개수장 말아! 누가 속였다는 거야! 뭐야 이 새끼! 아니? 어? 내 돈! 던지머리! 이 새끼가 내 돈 주구나! 도정 새끼! 도정놈? 야! 야! 아이고! 네 놈이 감히 날 때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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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련님! 야 이놈아! 네 놈이 감히 우리 호두 도련님 돈을 훔치다 못해 이제 죽이려 들어? 야!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어서, 어서 달려들라! 이놈이 두상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군! 왜 그래? 왜 사람을 때리려고 하오? 알지도 못하면 장겨 말고 썩물러 가! 저 애는 누구요? 예, 소문난 사냥꾼 풍발의 아들 천동이오이다. 아니 그럼 이쪽에 누구요? 아, 운돌하고 나무 장사하는 애라오. 저놈이요, 저놈. 어디? 두고 보자. 야 이놈아, 서라. 야 이 서지 못할까? 아이고. 도련님. 야 이런 이런 맛이 오이다. 어서 어서. 사냥터에서 보았던 고맙다. 천동아. 어서 가자. 예. 와, 와. 예수려야, 광주를 부엌으로 돌려가거라. 알겠어이다. 왔어. 그래, 소두의 허리병이 좀 어때? 금산사 온천이 좋다길래 보냈는데. 예, 호구나 나왔어요. 그런데 당신은 언제 한번 우리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적이 없구만요. 뭘 그래. 그 두산 그래도 내 독에 산수 좀 절간해서 신산처럼 지낼 텐데 뭐. 당신 자꾸 두상두상 하겠어? 얼러 계시는 아버님을 보자니 가슴이. 됐어 됐어. 야, 자꾸 울면 그 거운 얼굴에 주름살이 많아진다니. 참, 내 보여줄 것이 있어. 자, 어서 가자구요. 자. 그래, 이쯤 하면 이 드레박 솜씨가 어때? 어? 당신 언제 이걸... 가만! 저 자네가 어떻게? 왜? 풍발이 놈이 이번에 낼 가죽을 꿀꺽했다고? 그렇소이다. 혹시 자사오른의 말대로 그 놈이 도망치려는 게 아닌지... 내일 당장 군사들을 풍가천으로 보내라. 풍발이, 내가 이번엔 내 손에 들지 않고는 못 빼길걸? 옛다. 천동아, 고구려에서는 자식들이 다 자라면 부모들이 좋은 곰을 마련해 준다고 하더구나. 예. 네 부모를 대신해서 마련한 곳이니 어서 받아라. 아버님. 옛다. 내일 아침 떠나도록 해라. 가거든 소식을 꼭 전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알지 마소이다. 어서 떠나도록.
빨리 풍가천으로 가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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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풍발이 그놈만 내 손에 든다면야. 자, 사울은 그간 무고하셨소이까? 아이고, 사울은이 어떻게 우리 목주엘? 여기서 소년 무술 시합을 열어볼까 해서 왔소. 소년 무술 시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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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와, 와. 풍가천이 아직 멀은 거냐? 저기 산급이를 돌아가면 되어이다. 가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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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혹시 지름길로 가야지. 이게 어찌된 일이오이까? 너희 아버지를 관가에서 끌어갔다. 예, 우리 아버지에게 무슨 죄가 있기에? 뭐 죄가 없다. 그래, 도망할 심산으로 관청에 바치게 된 털가죽을 꿀꺽한 게 아니란 말이야. 소인은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었소이다. 네가 도망할 생각이 없었다면 그리 믿겠다. 하지만 네가 털가죽을 바치지 않는 건 사실이 아니냐? 저, 그건... 관청에 급히 쓸 일이 생겨서 그러니 내일까지 두 배의 털가죽을 바쳐야겠다. 세상에 그런 법이... 법? 여기선 이 자사의 말이 곧 법이야. 정 못 바치겠다면 대신 내놓으면 내일부터 관청에 관노로 들어와야겠다. 네? 관노라니? 이건 너무하오이다. 아... 아버지! 야, 관노가 된 이상 도망칠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아버지가 관노라니... 아버지! 도령님! 도령님, 정신 차리시옵니다. 아버님! 예시... 에어, 안 된다! 천동아, 진정해라! 아버지가 위급하다! 빨리! 도령님... 아버님! 어머니, 이대로 못 떠나는 이 아들은 용서하시옵니다. 천동아, 네가 어떻게... 아버님, 정신이 좀 드시오이까? 어머니야, 이 약을 드시오이다. 헌데... 네가 왜 여기 있는 거냐? 저... 아버님, 제가 관노로 들어가겠소이다. 뭐? 뭐라고? 못난 자식! 누가 너도록 내 걱정 안 하더냐? 당장 떠나거라! 못 가겠소이다. 넌 혹시... 자기가 고구려 사람이라는 걸 잊은 게 아니냐? 제 어찌 내가 태어나고 부모님 계시는 고구려를 잊을 수 있겠소이까? 하지만 불행에 빠진 아버님을 두고는 정녕 떠날 수 없소이다. 전 뭔가...
아버님. 예요. 아버님. 아버님은 늘 봄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똑하면 된다고 하시지 않았소이까? 지, 어디 가든 고구려의 아들임을 언제나 잊지 않겠소이다. 어? 풍발이 되신 아들 녀석이? 하긴 애비보다 저 녀석이 더 낫지. 아벨 생각하는 내 마음이 정말 지국하구나. 여보, 관노로 들어온 앤데 집에서 모슴으로 부리도록 하오. 물을 들여다. 내 기어이 빚을 갚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고구려로 돌아가겠습니다. 77부는 다음 주 일요일 아동방송 시간이 방